안녕하세요. 오로라예요. 오늘은 경자년에 말띠에 네.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운세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말띠는 올해 푸른 초원을 달릴 수 있는 운이랍니다. 그래서 약간 의상 네, 푸른 초원에 그렇죠. 네네. 90년 31의 경호생의 10월의 운세입니다. 명예가 상승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상승하는 시기랍니다. 오 좋아요. 직장인이나 공무원은 승진을 쾌도 있고요. 재물운도 따르니 이 시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고 좋은 남성의 연애를 빠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애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11월의 운세입니다. 노력은 많으나 공이 허무하게 우여곡절 끝에 시비가 잦답니다. 그럼 이런 때는 좀 조심. 변화가 자주 있고 재난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이것도 조심해야 될 시기고요. 사주가 약한 사람은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운세랍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주변 사람의 도움에 내조의 덕으로 막혔던 일이 순조롭게 풀린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는 시기고요.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이성 문제의 돈으로 인해 고통, 그러니까 돈이 결부되면 잘못하면 이성관계에서도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돈으로 얽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출장이나 언행수가 잦답니다. 많다는 얘기예요. 78년생 43살 무오생 말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수 있고요. 가문에 빛날 일이 있는 시기랍니다. 오, 가문의 영광이네. 직장인이나 공직자의 등급이 높아지고 자연히 재물이 따른답니다. 어떤 일에 만인이 인정하는 공적을 세울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업에 착수할 수도 있고 오, 이 10월의 운세는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소원 성취를 할 수 있는 운세 같아요. 여자의 경우에는 혼인을 할 수도 있는 시기래요. 그러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할 수 있는 시기니까 이것 또한 좋은 시기 같아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뜻하지 않는 곳에서 재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창업에 좋은 시기도 있답니다. 그럼 괜찮네요. 직장에는 신임도 얻을 수 있고요. 인정을 받을 수도 있는 운세랍니다. 또 금전에 관련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운세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운세랍니다. 여자의 경우는 사주가 신약하면 남성에게 예를 들어 놀림을 당하거나 구설수가 낄 수 있으니 남자를 조심하라는 운세고요. 12월의 운세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 좋은 일이 들어올 수 있으니 매사가 순조롭고 소원 성취할 수 있는 운세랍니다. 큰 재물도 들을 수 있고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기고요. 배우자의 관계에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항상 언행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미혼 여성은 만나는 사람마다 혼담이 오갈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괜찮은 시기 같아요. 66년 55살 병호생의 말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몸과 잔병이 생겨. 그러니까 몸에 뭐 이상이 생기거나 몸이 아플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문중에 상복도 입을 수 있으니까 부모나 또 주위 사람들, 친척에 상복 입을 운이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새 사람과 좋은 인연을 맺거나 막연한 관계에 순순히 풀릴 수 있는 운이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으면 좋다는 뜻이고요. 사주가 신약하면 문서운이 있지만 신강하면 아무래도 보증이나 이 사람한테 미움도 살 수 있고 또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요. 자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시기에는 10월달은 조심하세요. 11월의 운세입니다. 문학이나 학문에 관련 있는 사람은 길한 일이 많대요. 그러다 보면 뭐 성공 가도를 거놓을 수가 있겠죠. 문학이랑 학문이면 그러면 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예술 방면. 그렇죠. 네네. 그쵸. 또 사주가 신약하면 문서운이 따르고 귀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사주가 강하면 매사가 어렵게 진행될 수도 있대요. 결론은 너무나 자기를 자만하거나 너무나 과실을 하고 앞서가다 보면 잘못하면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로 보면 됩니다. 12월의 운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도 속은 가슴앓이를 많이 한대요. 결론은 이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참고 인내할 시기래요. 결국 노력을 여야에 따라서 성공과도를 거놓을 수 있고요. 개업이나 확장은 불길할 수 있으니 현상 유지가 중요하답니다. 합작이나 동업은 길하답니다. 사주가 신약한 사람은 이성의 문제로 돈이나 이런 걸로 결부돼서 구설수도 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운세. 결론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될 운세고 54세에 67살 갑오생 말띠의 10월달, 11월달, 12월달의 운세입니다. 10월의 운세입니다. 집안에 경사가 있을 운이고요. 기운 자체가 빛이 나는 운세니까 아무래도 기쁜 일이 많답니다. 직장이나 공직자나 등급이 올라가고
또 자연적으로 재물이 따르니까 재밌겠죠. 그쵸. 어떤 일이든지 많이는 인정해주고 공적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사업에도 창업에도 괜찮은 시기고요. 여자의 경우는 혼인하기보다는 여자는 자녀로부터 경사질 일이 많겠죠. 그 나이에는 11월의 운세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재물이 생긴대요. 오, 어떤 분인가 몰라도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창업에 좋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직장인은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을 운이고 승진캐도 있고 이직을 해도 부동산이나 매매를 해도 이런 시기에는 금전이 따르는 운이고요. 여자의 경우는 남자를 조심, 이 나이에도 남자를 조심할 운세가 또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여기까지는 이 오로라 공주가 경자년에 말띠의 운세를 봤는데요. 말띠 자체도 올해는 조심해야 될 운세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평탄한 운세 같아요. 말띠 분들도 축하드리고요. 이 오로라 공주가 항상 짠! 하고 나타날 수 있게 오로라 공주가 응원할 거고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